네, 송기룡 부사장 아시죠? 네. 네, 송기룡 박사님인데. 주옥 같은 강의죠. 아,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네. 25강, 25시간짜리 강의를 제가 저하고 계획을 했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말미에는 3시간인가 4시간짜리 이제 저하고 송기룡 박사하고 우리 또 슈카하고 네. 또 다른 분 한 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만나는 기회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글쎄요. 처음 하는 시도인데 정말 저는 꼭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지난번에 방송에 그랜드 투어라고 왜 네. 영국의 귀족 자제들 왜 프랑스도 보내고 그리스도 보내고 네. 그런 어떤 그건 뭐 2, 3년씩 그렇게 여행을 했다는데 이거 3개월 동안 여행을 한번 같이 해보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하나금융투자에서 배터리 연구하시는 김현수 선임연구위원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두 분도 잘 아시죠? 네. 저 뭐 세미나 갔을 때 몇 번 뵀었는데. 네. 앞으로 또 이제 면허 나오면 또 자주 가셔야 될 텐데. 네. 네. 우리 2차 전지 공부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사실 제 업계에서 2차 전지는 뭐 저희가 인피니티 시대에 예. 제일 먼저 질렀던 기관이었는데 네. 그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아니 저도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김현수 위원 모시기도 하고 저희 아침 방송에서도 몇 분 모셨는데 잘도 마치시지만 신뢰가 가장 있다. 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뭐 열심히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네. 테슬라 어제 사고를 쳤는데 우리 네네.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네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진짜로? 일단 이제 LFP 배터리 이슈가 이번에 뭐 새롭게 제기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이제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 전 모델에 이제 기존의 3원계 배터리를 완전히 이제 교체해서 LFP로 쓰겠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이제 좀 자극적이기는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볼 때 이제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건 뭐 LFP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 개선에 좀 한계가 있다라든지 뭐 네. 이런 거는 이제 이미 많이들 들으셨을 거고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시장 침투 정도의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제 그 피해 정도를 좀 분석을 해보는 예.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LFP 비중이 이 이제 중국 내에서는 지금 한 40% 정도를 예. 차지하고요. 예. 이제 다른 지역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한 2% 정도 되고요. 네. 미국은 뭐 당연히 제로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침투율을 보면 LFP가 지금 한 20% 정도 되는데 10% 조금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미국이랑 유럽에서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글로벌 침투율이 한 30%까지 올라간다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LFP가? 네, LFP가. 그러면 정말 아주 이제 공격적인 가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뭐 제로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유럽과 미국은 천장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가정을 했을 때 지금 그 글로벌 양극재 업체들이 제시해 놓은 캐파가 2025년까지 합치면 한 190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지금 만약에 LFP가 한 30% 정도를 한 2025년에 전체 전기차에 차지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3원계 양극재 수요가 한 210만 톤 정도로 줄어들긴 합니다. 원래는 한 300만 톤 정도 나오는데 네. LFP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한 200만 톤 넘게 나오니까 정말 LFP가 굉장히 빠르게 침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도 사실 이렇게까지 하락이 나올 만한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뭐 많이들 언급들을 하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이 이제 큰 폭 조정의 본질은 가격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워낙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아까 말씀하셨던 에코프로 BM이나 LNF가 지금 뭐 23년 기준으로 또 PER이 40배가 넘었었기 때문에요. 작은 악재도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었던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울고 싶을 때 뺨 맞을 꼴이다. 네. 그런 용어 많이 쓰잖아요. 네. 네. 머스크가 때려준 거죠. 네. 네. 주식 그 자체의 무게감이 너무 네. 있었다 이런 네. 거죠. 그러면 그냥 그거는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주가를 추세를 바꿀 만한 재료는 아니니까 네. 사실 그렇게 따지면 3개월 전에도 무거웠고 어제도 무거웠고 오늘도 무거운 거니까 네. 다시 무거운 그 주가 추세는 살아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우상향 추세가 바뀔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에코프로 BM이나 LNF나 뭐 일진 머티리얼즈나 이런 이제 소재주들을 저희가 추천드릴 때 생각했던 투자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일단 탄소 배출 규제라고 하는 큰 흐름 하에서 이제 전기차 침투율 상승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들 소재 기업들이 주요 고객사로 삼고 있는 배터리 3사가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 이제 그
이유가 그 포인트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향 추세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네. 이제 한 두어 달 전부터 이제 배터리 위클리에서 반복적으로 저희가 이제 강조를 해왔던 것은 이게 미래 실적을 당겨오는 섹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 섹터는 이제 수요의 피크아웃 우려가 없으니까 좀 더 이제 먼 미래 실적을 당겨오기 마련인데 이게 한 23년 기준으로 40배를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이제 더 가려면 24년, 25년을 당겨왔어야 됐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나마 23년 한 30배, 40배까지는 타겟팅할 수 있는 논거가 있는 게 그래도 뭐 성장주 밸류에이션 할 때 보통 한 EPS 성장률만큼은 주자라는 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통 양극재 업체도 평균 향후 한 3년간 연평균 이익 성장률이 한 40% 이상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도 EPS 성장률만큼 주자라는 생각하면은 그래도 40배까지 한 23년까지 줄 수 있는 논거는 있어요. 근데 이제 24년, 25년은 지금 우리가 봤던 LFP 이슈도 있고 중간에 뭐 최근에 좀 불거졌던 이 칩 쇼티지 문제가 또 Q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먼 미래 실적을 당겨와야지 이제 업사이드가 생길 때는 좀 고점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두 달 전부터 좀 말씀을 드린 거는 뭐 에코프로 비엠 LFP 계속 갈 텐데 지금 산다라고 했을 때는 좀 상대적으로 한 23년 기준으로 한 20배 내외에 있는 기업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우선 접근을 하자, 선별 접근을 하자라는 생각이죠. 네. 일단 양극재 업체들 외 다른 업체들도 좀 빠지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같이 빠졌습니다. 그걸 그럴 이유는 없습니까? 사실 그 완전히 무관하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물론 이제 이 인산철과 삼원계의 논쟁은 양극재에 국한된 것이니까요. 뭐 동박이나 뭐 전액이 그러니까. 같이 빠지는 네.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인산철 배터리가 시장 점유율을 높여간다라고 했을 때의 수혜는 중국 배터리만 봤잖아요. 지금 CATL, BYD가 그냥 다 만드는 시장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국내 배터리 3사는 당연히 그 구간에서는 좀 이제 피해를 받을 텐데 국내 소재 업체들은 뭐 동박이든 전해이든 대부분의 업체들이 매출이 국내 3사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피해는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관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다라고 뭐 일괄적으로 빠질 때 이렇게 뭐 이제 같이 빠지는 것은 좀 그 이제 그냥 섹터 빠지니까 같이 빠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박 전무님 투자를 오래 하셨으니까 어제 이제 오후장에 저도 뭐 회의 갔다가 딱 들어오니까 그 관심 종목에 있던 그런 유의 회사들이 장대 음봉이 혹 이렇게 크게 뭐 그 상승 추세에서 큰 음봉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분석을 잘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박병창 부장 이런 분들이 할 때 야 그럴 때는 다 빠질 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 일단 돈 황쳐. 했다가 다시 사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유혹을 잠깐 느꼈어요. 네. 투자의 고수시니까.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흔들리더라고, 신념이. 얼마 전에 우리 정프로가 일이 있어서 이진우 프로가 같이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느낌이 옆에 주린이 우리 정프로가 있다가 갑자기 대학원생이 온 느낌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김프로님하고 진행하니까 경로대학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경로대학에 지도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꾸만 저한테 아니 음봉 나온 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뭐가 지도 교수예요. 어우 제가 지금 막 식은땀 뻘뻘. 근데 일단 교수님 답변에 네.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네. 일단은 대주주가 세 효과가 이게 영향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동안에 아까 제가 뭐 테슬라가 계속 가기 때문에 추세 전환은 없다. 근데 우리 김영구원이 얘기해 주셨듯이 아 밸류에이션이 보니까 그죠. 앞으로 3년 동안 40% 성장을 하면 PR이 40배를 받아도 뭐 괜찮은데 지금 이제 그게 목에 딱 차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대주주 과세 요건이라 따지면 사실 이 LNF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많이 들고 있어요. 그렇겠지. 네, 주식 잘하는 큰 손들이 많이 들고 있어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팔까 좀 이따가 팔까 왜냐하면 10억 미만을 줄여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영향이 수급에 좀 영향을 준 거죠. 어제 그제 이제 장대 작년 말만 해도 뭐 CFD 계좌로 넘긴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네. 올해는 그것도 안 되죠. 그것도 과세 당하니까. 네, CFD 계좌도 이제 과세 한다고 하니까 작년에는 보면 갑자기 개인들은 파는데 외국인이 사는. 그게 CFD 계좌. 그게 사실은 CFD 계좌로 똑같은 검은 머리 한국인이 사는 거였었죠. 근데 올해는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울고 싶을 때 땀 때린다는 것처럼 지금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 해야 되니까 글쎄. 그래서 좀 추세는 꺾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수급은 불리하다. 싸게 살 기회는 있다. 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김현수 위원도 똑똑하시는데. 네. 네. 교수님은 어땠습니까? 제 답변. 아니, 워낙 제가 느린 보라서 그런 걸 잘 못해서 그냥 아휴, 연말까지 또 내년까지 쭉 가야지 뭐 그러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많이 드신 분들은 솔직히 이 두 분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할 수 있는데 우리 저 정 프로처럼 사자마자 물린 사람들은 머리 아픈 거지. 그죠? 물리기도 힘든데 참 그것도 대단해. 이렇게 LNF가 장기 추세로 가는 주식을.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게 사는지.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전방에 있는 세트 업체들 있잖아요. 네네. 굉장히 부진해요 아직도. 네네,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나름대로 시장에 어떻게 보면 이게 추세를 바꾸지 않는 이상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뭐야 이 증시형을 어때라 그래요? 뭐 이게 원래 대장인데 네. 대장에다 물건 대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는. 네, 그렇죠. 여기만 매일 주가가 오르고 여기는 그렇죠. 죽을 쓰고 네. 이런 현상은 부자연스러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워낙 그 또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배터리 대형주들의 시가총액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그. 네. 한국 소재 업체들이 지금 가격이 중국보다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2년 이상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형주들은 지금 SDI가 CATL 대비해서 가격이 한 절반 정도 되고 LG나 SK이노베이션이지만 3분의 1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게 좀 다르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이제 그 차이점을 분석을 해보면 역시 수익성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이제 소재주들은 중국 업체들과 비슷하게 수익성이 좋아요. 다 돈을 잘 벌죠. 근데 이제 차이는 한국 업체들이 왜 더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네. 이 지역별 매출 다각화의 정도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금 CATL의 그 2025년 목표 캐파를 보면 500기가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50기가가 독일이고요. 450이 이제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중국 소재 업체들 역시 CATL, BYD 타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당연히 이제 매출 이제 다각화, 특히나 이제 지역별 다각화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 셀메이커들은 완전히 반대잖아요. 지금 유럽, 미국 그리고 중국 일부 다각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국 소재 업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 거의 100%가 한국 3사를 통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확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중국 소재 업체에 대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셀 메이커들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오히려 절반 가격밖에 안 되는 것은 유일한 한 가지 차이가 이제 수익성이죠. CATL의 지금 영업이익률이 분기 기준으로 깨져도 10% 이상 나오거든요. 여기는 이제 중대형 전지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만 하는 기업이죠. 전기차 배터리만. 네. 그런데 이제 분기 기준으로 한 10%에서 12%씩 나오는 기업인 반면에 저희가 이제 2분기 저때 상반기 때 한번 그 말씀드릴 때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SDI가 이제 EV 부문에서 역사적으로 이제 마진이 잘 나와서 이제 2% 나온다. 그러니까 막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나머지 그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 같은 경우는 EV 부문만의 이 수익성은 아직 뭐 비상장이니까 이제 오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뭐 SDI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한국 업체들은 뭐 물론 이제 보조금 기반 업체와의 뭐 어떤 뭐 경쟁상의 좀 뭐 이제 불리함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직은 이제 적자라는 점이 요 이제 지금까지의 가격 차이와 그리고 지금까지 부진의 노가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와중에 또 이 수익성에 직결이 되는 화재 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고요.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추세적으로 특히나 이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은 이제 OEM으로부터 대부분 보전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는 SDI나 뭐 나머지 셀메이커들 내년에 추세적으로 EV 부문 수익성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CATL과의 밸류에이션 갭도 메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의 이러면 양극재 업체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에코프로비엠 베이징 하고 이렇게 베이징 이스프링이나 닝보 샨샨 같은 네. 기업 상장 기업들이 있습니다. 베이징 이스프링, 이스프링. 이스프링. 네.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하면 어떻습니까? 네. SDI를 사고 CATL 숏. 그다음에 그럼 에코프로비엠 주주들이 화내겠지? 아, 그 반대로 반대로 고차에서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쭉 갖고 가면 수렴하지 않나요? 뭐 글로벌 롱숏들은 그런 전략들도 그때그때 취하는 것 같아요. 이제 특히나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한국 소재가 또 중국 대비해서 또 비싸니까 그때그때 그러니까. 그런 롱숏을 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치하는데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치하는 데 있어서. 자기야 뭐 돈 벌라고 하지 해치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 CATL이 예전에는 이제 중국 보조금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이제 이익을 내다가 보조금이 계속 줄면서 이제 마진이 줄어든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10% 낸다고 그렇죠. 하시니까 그거는 이제 보조금 역량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는 형식이 그 말씀 주신 그 줄어든 보조금 외에 그 줄어든 보조금은 이제 그 구매 시에 발생하는 이제 그 보조금이잖아요. 그거 외에 이제 그 과거의 LCD 산업과 비슷한 형태의 보조금이 뭐냐면 배터리 출하량이 비례해서 또 받는 보조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재무제표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한국 업체들 대비해서 뭐 소재도 마찬가지고요. 높은 이 이제 매출 총이익률이나 이제 영업이익률이 나오는 근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재무제표상에 잡히지가 않아서 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일단 그 요소가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라고 하는 아이템의 이 특성이 이 항상 이제 머릿속에 제일 이제 그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될 게 이제 변동비 비중이 높은 비즈니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동비 비중이 한 70%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이 광물 자원들이 차지를 하고 원재료. 그렇죠. 뭐 니켈, 코발트 같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바이든 그 행정명령 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되었듯이 이 배터리 서플라이 키워 나가는 과정에서 제일 큰 리스크가 이 업스트림, 이 광물 자원의 중국 패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중국 이 소재 기업들로부터 이 CATL이 조달, CATL BYD가 이런 광물 자원을 조달받는 과정에서 확실히 다른 기업들보다는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지금 수익성의 차이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가에도 네. 반영이 된다. 그렇죠. 이게 뭐 실적이 그렇게 왔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그 테슬라가 아무래도 이 LFP 비중 그걸 갖다가 스탠다드 레인지 쪽은 이쪽을 많이 늘리겠다, 교체하겠다라고 한 게 안정성 문제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원가를 낮추기가 더 좋아서 그런 거예요? 일단은 LFP의 장점으로 언급된 게 딱 그 말씀하신 두 가지라서 싸고 안전하다. 안전하다라는 점이요. 효율은 떨어지고. 네네, 그렇죠. 상대적으로 또 그 이제 주행거리 확장성에 또 한계가 있고 그 두 가지 다 고려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전성 문제와 주행 이제 원가 문제. 근데 저는 원가 문제가 더 크다라고 봐요. LFP 배터리 화재 사고 또 발생하거든요. 발생해요? 발생합니다. 한 뭐 이제 언급된 건은 한 5건 이상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내수용에만 국한됐던 모델들이기 때문에 보고되지 않은 사고 건수도 있을 거라고 유추는 하고 있는데 명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고 건수는 분명하게 있죠. 화재 사고 충전 시에 발생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원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테슬라 이번에 그 실적 발표 그 통해서 이제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그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거의 신고가까지 올 수 있었던 근본적인 가장 큰 요소가 이 보면은 출하 대수 서프라이즈에는 그렇게 주가가 반응을 안 하는데 자동차 부문 마진율이 이번에 31%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OEM이 자동차 팔면서 30% 마진을 취했다는 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테슬라는 이제 마진율 극대화하는 기업으로 이제 성장을 해나가는 갈 텐데 이제 전체 그 전기차 제조 원가에서 30% 차지하는 배터리 원가 낮추는데 혈안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얼마나 차이 납니까? 원가 기준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뭐 니켈 비중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평균적으로 25에서 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LFP가 예를 들면 만 원이다. 그러면 이거 한 12,000원 한다 이거죠? 그렇죠. 한 뭐 12,000에서 13,000원 정도 하는 겁니다. 꽤 차이는 아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어제 사태를 보면서 테슬라는 왜 저런 결정을 했을까 보면 자, 지금은 침투율이 뭐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만 미국은 거의 침투율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전기차. 근데 침투율이 없으니까 사실은 인프라도 없죠. 근데 침투율이 올라가면서 당연히 인프라가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 인프라는 건 충전 인프라인데 지금은 저도 전기차를 안 사는 이유가 야, 충전하러 가려면 줄 서야 되고 그쵸, 그게 제일 크죠. 그리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10년 이후에 제가 전기차를 살 때는 그런 고민 없을 거예요. 어디다 집에서도 충전할 수 이렇게 돼. 그러면
뭐지? 처음에는 한 번 넣어서 굉장히 오래 쓰는 그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할 텐데 네. 집에서 계속 충전할 수 있고 뭐 주변에서 충전할 수 있으면 싸고 안전한 게 더 부가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겠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만약 침투율이 계속 올라갈 때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충전이 편리해지는 시기가 오면 구조적으로 LFP가 유리하겠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럼 우리 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 LFP를 이 열 위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예. 과소평가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제로에서 시작을 하는 예.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유럽 내에서 LFP 침투율도 제로고요. 예. 여기서 이제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이제 그게 이제 실제로 보면은 중국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아예 그냥 정부 차원에서 지금 구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중국은 의도적으로 지금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을 키워 나가려고 하잖아요.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이 LFP가 갖고 있는 한계를 또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최근에 니오나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교체식 충전 스테이션이죠. 그러니까 지금 네. 충전할 때 아무리 빨라도 15분 이상은 걸린단 그렇죠. 말이에요. 지금 기름 넣는 거랑 비교하면 사실 엄청난 기간이죠. 이게 사실 네. 15분이라는 시간이 짧다라면 짧지만 이 기름 넣는 거랑 비교하면 이게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이제 충전식 아니 이제 교체식으로 하면 이제 그걸 이제 빠르게 해줄 수 있으니까 LFP 한계를 이제 좀 이제 완화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충전 시설이 많이 설치가 됐을 때는 분명히 이 주행거리에 한계가 있는 LFP는 분명히 어느 정도 침투율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전기차 구매하는 입장에서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게 또 주행거리이고 지금 사실 내연기관들은 기름 한 번 넣으면 뭐 900km 이상도 가기 때문에요. 지금 그 이제 LFP 같은 경우는 요즘 나오는 게 뭐 하이엔드 모델이 한 400km, 500km가 나온다라고 해요. 뭐 이제 뭐 어떤 컨셉트카 같은 경우는 뭐 1000km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뭐 양산 모델은 아니고요. 400에서 500이면 이게 충전 시설이 많으면은 어느 정도 그 이제 뭐 장점을 좀 발휘할 수 있겠지만 이게 또 LFP의 한계가 저온 주행 시에 주행 거리가 급감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겨울에도 사실 이게 또 많이 회자가 됐던 게 모델 3 중국 내에서 겨울 충전해 봤더니 주행 거리 30% 이상 줄어서 뭐 문제 됐다 이런 게 많이 회자가 됐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좀 시간이 지나야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지난 한 15년간 각종 논문과 업계에서 나왔던 산업 데이터들을 보면 LFP가 갖고 있는 한계는 저온 시 그리고 이제 최대 주행거리 확장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 이게 이제 올라올 텐데 지금보다는 높아질 텐데 그 이상으로 시장을 이제 장악해 가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정.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와서 정말 공격적으로 한 30에서 40% 온다라고 했을 때도 지금 양극재 업체들이 이 계획해 놓은 캐파 대비해서 수요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예,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아직까지는 뭐 공급과잉 이런 거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그 이후의 상황은 이제 뭐 리사이클링이라든지 이런 시장을 보면서 좀 이제 그 이제 수익성을 좀 가져가는 형태로 대응을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김프로님 질문에 이어서 네. 뭐 거의 네.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네. 어제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네. 우려했던 게 아니 테슬라가 이제 첨단을 달리는 회사인데 우리가 CATL의 배터리 방식은 인산철 방식은 아유 거기는 약간 수준이 낮은 방식이고 네. 우리 SDI랑 LG화학이 하는 게 최첨단 방식이라는 생각에 갖고 있다가 갑자기 테슬라가 방향을 그쪽으로 이제 확 튼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약간 멘붕이 왔던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일단 약간 이렇게 스탠다드 레인지 고 약간 보급형에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전히 이제 좀 비싼 차에는 아니면 장거리로 가는 건 네네. 어쩔 수 없이 뭐 그렇죠. LFP를 할 수는 없으니까 예, 롱레인지 모델하고 이제 예. 위에 모델에는 계속해서 3원기를 채택하겠다라는 언급도 고 그 발표할 때 같이 언급을 같이 하긴 했었어요? 했습니다. 네, 네. 그것은 명확하게 이제 언급을 했고요. 예.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그 이게 뭐 우리께 이제 최첨단이고 뭐 저쪽이 이제 좀 로엔드고 이렇게 보는 게 사실 별 의미는 없는 게 어차피 이제 그 전기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또 수익성에 기여를 할 수 있으면 그걸 이제 채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오늘 오기 전에도 이제 그 블룸버그 그 이제 뭐 단독 보고에서 나온 게 그 이제
애플이 지금 애플카 준비하면서 계속 CATL BYD만 만난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만나면서 요구를 하는 게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미국 자동차 시장의 제일 큰 화두는 2025년 USMCA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나프타 하에서는 전체 제조 원가에서 62%까지만 역내 생산하면 되는데 이제 75%까지 올라오는데 그 전기차 제조 원가 30% 배터리니까 당연히 배터리 그럼 역내 지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당연히 애플도 지금 CATL BYD한테 미국 내에서 지어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들도 알 거예요. 에너지 밀도가 낮다라는 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 그리고 이제 폭발 위험이 적다라는 점 때문에 그쪽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CATL BYD는 끝내 지금 거부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좌초됐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 보면.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이제 경제적인 그 문제도 있지만 또 지정학적인 문제도 있어서 이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한국 배터리 3사는 상당히 좀 유리한 국면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지금 CATL BYD가 미국 내 공장을 짓겠다라는 것은 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나마 그래서, 좀 다행이네요. 네, 네, 그 정도는 같이 고려해도 돼요. 근데 이 어떻습니까? 이게 내연기관 차의 예를 들면 승용차 기준으로도 네, 저가 차와 고가 차의 가격 레인지는 굉장히 넓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 테슬라만 보더라도 그 물론 이제 뭐 성능이나 뭐 이 인테리어나 뭐 이런 거를 감안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예를 들면 내연기관 차의 어떤 레인지도 다 갖고 있지는 않지만 가격 차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기차의 특성이라는 건 아마 내연기관 차 예를 들면 굉장히 저렴한 차와 예를 들면 뭐 S클래스 같은 그런 차들과의 어떤 그런 정도의 가격 차이를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장은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에서는 엔진을 가지고 그런 그레이드 구분이 되는데 전기차는 그러면 이제 제 말씀은 어떤 그 인테리어 왜냐하면 테슬라가 인테리어가 없는 차를 만들어서 일반화 시켜버렸잖아요. 그죠? 테슬라를 누가 인테리어 가지고 삽니까?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테슬라가 일단 선도하는 그 시장은 아, 이건 합리적인 소비고 효율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가격 레인지는 굉장히 줄어들 거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내연기관 차들이 테슬라하고 완전 경쟁 시장으로 갔을 때 내연기관 차의 가격 경쟁보다 훨씬 더 타이트한 가격 경쟁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저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더 좋은 사양의 차에 대한 니들 초기 시장이니까 전기차에 들어온 분들은 아 내연기관 차의 평균 이상의 가격을 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 비교적 여유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 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예. 전기차를. 그런데 예. 전기차 시장이 완전히 개화해버리면 네. 그렇지 않고 굉장히 가격이 중요한 네. 그런 시장으로 갈 거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요. 네. 애플의 핸드폰 보면 저가형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테슬라도 약간 그런 전략으로 간다고 봅니다. 고급화? 테슬라만 보면 가격 레인지가 아주 이렇게 아주 싼 거, 아주 비싼 거 이게 없는데 전기차 전체 시장으로 보면 중국에서 팔리는 전기차 보면 뭐 600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미니라고 해서 네,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한 15만 불, 한 1억 5천 이렇게 팔 거라고요. 네.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 전기차도 역시나 예, 아주 싼 거, 아주 비싼 있다? 거는 있을 건데 테슬라의 정책은 약간 애플처럼 가는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러면 다행인데 네. 그래서 사양으로서 더 좋은 배터리를 쓰는 차가 더 비싼 차다라는 그런 인식이 네. 확고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어떻게 보면 좀 그 비슷하면서도 두 분 의견이라 좀 같이 이제 중첩되는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일단 배터리 가지고 그레이드가 구분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롱레인지, 숏레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지만, 저는 이제 배터리 애널리스트고 배터리를 좋아합니다만, 전기차 시장이 커나가는 과정에서 자동차 비즈니스는 점차 플랫폼 비즈니스로 바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배터리가, 이제 그 자동차의 어떤 그레이드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테슬라의 목적도 역시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키워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당연히 이제 그 과정에서 제조 원가를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보니 이제 뭐 LFP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뭐 배터리가 어떤 뭐 전기차의 그레이드를 가르는 기준으로까지
계속해서 자리를 이제 지킬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전체 차의 배터리의 어떤 네. 그 가격 원가 비중은 계속 낮아질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라고 하나 자동차라고 하나 이제 완성품이 있으면 배터리 가격은 사실 저희 산업의 그 P 함수는 계속해서 빠지는 걸로 그러겠죠. 가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비즈니스가 특히나 이제 단순히 이제 저희가 전기차가 목적이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다른 부분들이 차지하는 이 P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배터리가 가져가게 될 포션은 자동차라고 하는 하나의 단일 아이템 안에서는 점점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또 그 또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는 서플라이 체인이 또 살아남을 거고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뭐 타이칸이나 네네. 고가 차량은 김프로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래요. 저도 아유 뭐 200km밖에 안 가는데 충전하려고 하면 그렇죠. 아유 귀찮게 뭐. 근데 고가 차량은 아무래도 롱레인지로 나와서 그렇죠. 네. 900km, 뭐 700km 네. 이런 네. 거잖아요. 네. 그걸 LFP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런 모델들이 나왔다라고 니오에서 언급을 했던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이게 이제 양산 모델은 아니고 네. 이게 이제 LFP로 그런 네, LFP로요. LFP로 대신에 이제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너지 밀도가 낮다라고 하는 거는 동일 주행 거리를 확보하려면 그만큼 많이 실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실제 중국이 아닌 시장에서 주행거리 500km 이상 이렇게 가는 모델들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요게 이제 그 뭐 기술적인 한계를 항상 넘어서는 게 항상 뭐 기술 산업의 발달 역사라고 합니다만 그 인산철의 한계를 넘어서서 3원계가 나온 거였고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제 다음 배터리로 가는 건데 인산철이 한계를 넘어서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물리적 한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전고체 배터리 때문에 막 또 네, 그렇죠. 막 흔들렸었잖아요. 네네. 전고체 배터리는 아무래도 도요타가 기술력이 제일 좋은가요? 그렇죠. 이제 도요타가 이제 가장 좀 초기부터 화두를 던졌던 기업이고 네. 양산 가능 시기를 2025년 전후로 얘기하고 있어서 메이저 업체들 중에서 가장 빠른 시기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이제 셀 메이커들이나 이제 기타 OEM들 한 2020년대 후반으로 양산 가능 시기를 제시하고 있죠. 네. 뭐 조정 울고 싶을 때마다 전고체 나왔다가 작년은 전고체, LFP. 올해는 LFP. 네. 네. 좀 레파토리는 좀 네. 비슷한 것 같고요. 네. 하나 이제 좀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보면 그렇죠. 네. 그 스텔란티스 뭐 이런 데서 네. 예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네. 네. 거기랑 그 합작사 만든다 했다가 또 SDI랑 네. 네. 합작사 만든다 이러니까 네. 네. 사실 우리 셀 메이커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니 저렇게 이렇게 싸움 붙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밴드를 다변화시키면 네. 밴드 업체들이 힘이 네. 없어지잖아요. 사실. 네, 네. 그렇죠. 예, 더 을 관계에서 그동안 갑 같은 을이었는데 네, 네.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구조적으로는 오히려 셀이 그 다각화 이런 구도에서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항상 이제 한 산업과 한 산업 간의 가격 협상력을 볼 때 가격 협상력을 가져가는 요소로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과점도인데 네. 이제 자동차 OEM 시장은 지금 보면 글로벌 탑 6 상위 6개 업체들이 합산 시장 점유율이 한 58% 정도 돼요. 한 11, 19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촘촘하게 붙어 있죠. 근데 이제 그 이제 셀 같은 경우는 탑 6의 과점률이 한 9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요 업체로의 과점화가 강하다라는 건 오히려 이제 강하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가격 협상력을 좀 강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 내에서 스텔란티스는 다각화했지만 다각화해서 두 군데 있는 거잖아요. 이제 SDI와 네. 에너지 솔루션이요. 이제 그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업체들은 또 그 안에서도 미국 내에서의 경쟁은 중국 없이 지금 경쟁을 하는 사실상 3사, 국내 3사하고 파나소닉 정도만 경쟁을 하는데 파나소닉은 여전히 미국 증설은 안 하고 있죠. 도요타 증설 대응만 대응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말씀 주신 대로 뭐 3사 간의 경쟁이 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다른 시장에서 CATL이랑 저가 경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ASML 같은 노광 장비처럼 네. 우리밖에 없으면 예, 그냥 그렇죠. 그 높은 마진 받으면서 네. 팔 수 있는데 네.
예전에 우리가 조선 수주한다든지 아니면 저기 뭐 이라크나 이란 가서 뭐 쿠웨이트나 해양 플랜트 말고 이런 그런 거 석유화학 플랜트 같은 거 할 때도 네. 좀 우리끼리 막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단가 이제 낮추는 효과도 그렇죠. 있었고 삼성중공업 현대 네. 그렇죠.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하고 막. 네. 그래서 그럴까봐 좀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SDI는 그게 싫어서 증설을 정말 보수적으로 하고 있죠. 아, 실제 뭐 그동안 SDI 나온다 했다가 계속 안 나왔던 건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중간에는 수주 잔고를 반납했었던 사례도 있었고요. SK가 좀 공격적인 네. 거죠?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수주 잔고도 SDI보다 더 많은 상황이고 네, 일단 뭐 늦기 시작했는데 올라간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도 했었고요. 우리 네. 김현수 네. 선임연구원 저 SDI 분석하시는 거죠. 네네. 나머지 두 개는 지금 두 개 이제 정유학 윤재성 위원이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배터리 3사 우선 순위는 서로 의견을 공유하면서 어떨 때는 이제 어떻게 저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는 SDI 탑이고, 같이 좋게 보고요. 탑이고. 네. 그리고 이제 LG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본업 가치와 에너지 솔루션 가치 감안을 했을 때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좋게 보고요. SK이노베이션은 일단 그 본업에서 이제 매각하는 건들이 아직 좀 남아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이제 윤재성 위원은 이제 그 투자 의견은 뉴트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에서 뉴트럴은 뭐예요? 사지 말란 얘기죠. 맞습니다. 네. 저희 하우스 공식 의견은 아니, 솔직히 얘기하지 뭐 뉴트럴 하면 사지 말란 얘기잖아. 네.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홀드는 그냥 네. 팔란 얘기인가? 그 뉴트럴 홀드는 이제 그 증권사별로 사실 같은 건데 이제 네. 표현상 차이고요. 아 같은 네. 거예요? 네네 같은 겁니다. 네. 뉴트럴보다는 홀드가 더 나아 보이는데. 아 그래요? 어감은 홀드 쥐고 있어라. 아 네, 그러네. 의미지만 홀드는 사실은 지금 매력 없다 급하게 살 필요는 없다라는 네. 것이죠. 그 상장 스케줄에 관련해서는 뭐 어떤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조금씩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양사다. 네. 일단은 에너지 솔루션은 뭐 아시다시피 원래 연내 상장 목표였습니다만 이번 리콜 이슈 때문에 이 이제 거래소 이제 심사 기간도 이제 연장이 되었었던 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실제 상장 일정도 지금 연내는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내부적으로는 조금 이제 그 연내 상장을 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이제 이제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약간 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내년 그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연간 사업 보고서 마감하고, 그러니까 이제 2021년 사업 보고서 이제 마감이 이제 내년 3월이기 3월 때문에 예, 3월에서 4월, 그렇죠, 4월이죠. 그래서 그때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은 사실 그 SK 온의 상장 일정을 애초에 이제 제시했던 바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까지 뭔가 이제 뭐 판단할 만한 근거는 좀 부족합니다. 뭐 소재주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그 LNF라든지 에코프레비엠 같은 그 양극재 업체 위주로 했는데 네. 그 외 업체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양극재 아닌 기업들과 네. 또 뭐 양극재 안에서도 이제 다른 기업들이 있을 네. 텐데요. 그 일단 이제 시총 10조 레벨에 있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나 SKIT, 그러니까 시총 순으로 보면 이제 요 기업들이 사실상 이제 시총 순으로 보면 대장주들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요 두 기업에 대해서 저희 지점에서도 문의가 많았던 게 양극재 에코프로 LNF가 이렇게 막 가는데 두 기업은 사실 별로 안 움직였어요. 좀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갈 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 그 23년 기준으로 이 둘 기업이 그 글로벌 배터리 소재 중에 제일 비싸요. 한 50배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들 기업들은 다만 이제 모 회사의 자본력이라는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긴 합니다만 아, 좀 이제 더 가려면 24년, 25년을 당겨 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투자 의견은 저희는 그 프리미엄 줘서 업사이드가 분명히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할 수 있는 업사이드가 나오기 때문에 좋게 봅니다만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년 기준으로 한 20배 내외에 있는 동박이나 전해액 기업들을 조금 더 지금은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들입니까? 이제 일단은 그 전해액 기업들을 저희는 좀 최근에 좋게 보는데요. 여기를 좋게 보는 이유는 단순히 뭐 기업만의 이슈라기보다는 이제 산업의 큰 흐름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좀 늦게 판가 인상에 들어간 쪽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양극재 업체들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이거를
이제 판가에 그때그때 반영하면서 성장을 해왔고 동박 기업들도 구리 가격 오를 때 이거를 이제 판가에 반영을 시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액 업체들 예를 들어서 이제 동화 기업이나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상장하는 엔캠 같은 기업은 그 이제 이들의 원자재는 리튬염이라 그래서 LiPF6 후성 같은 기업이 만드는 그 이제 리튬염이거든요. 이게 최근에 후성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게 리튬염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6배 올랐기 때문이에요. 아, 그래서 후성이 그렇군요. 좋았는데 이제 후성한테 그거 사와야 되는 동화 기업은 이제 수익성이 깨지죠. 안 좋죠. 네,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그 이제 동화 기업이나 그리고 이번에 상장하는 NKM이나 원래는 뭐 10% 가까이 마진이 나오던 기업이 이제 그 전액 부문이 적자 전환을 했었고요. 이제 배터리 소재 서플라이 체인 중에 거의 유일하게 원자재 가격 오른 것 때문에 수익성이 깨졌던 기업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판가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요거를 이제 셀메이커들 판가에 반영을 시키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 말씀드린 동화 기업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소재 기업에 대해서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네. 그 항상 제가 강조하는 얘기 있잖아요.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이번에 MSCI 편입 한국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 중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LNF하고 일진 머티리얼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뭐 대주주과선 요건 이런 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발표되는 게 아마 11월 초에 이게 편입되는지 안 되는지 발표가 되고 11월 말자로 아마 그게 리밸런싱이 아마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때까지 좀 강세를 보이거나 좀 오버슈팅이 나오면 약간은 이제 줄이고, 좀, 예, 줄이고 다시 사시는 게 편입, 낫지 않나. 편입되면 좀 빠지더라고요. 통상. 네. 편입되고 나면 뭐 항상 빠지니까요. 네. 네. 그거는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알루미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네. 사실 그 어차피 전기차에도 알루미늄 받는 네. 게 많이 들어가는데 네. 알루미늄을 취급하는 회사들 주가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네. 그거는 그 추세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알루미늄 박이 이제 양극을 둘러싸는 양극 집전체고 그동안 저희가 많이 언급을 했었던 동박이 이제 음극을 둘러싸는 음극 집전체잖아요. 그러니까 음극 집전체가 좋았던 논리대로라면 양극 집전체도 같이 좋아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좀 마진이 낮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단가 자체가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랑 이익 사이즈가 좀 훨씬 더 작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하는 기업들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스몰캡에서 많이들 이제 커버를 하셨던 건데 저는 뭐 2차 전지 장비 업종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데요. 그 소재 안에서 양극박은 굉장히 성장성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커버하는 기업은 지금은 없고요. 네. 박정무 뭐. 못 자요. 동박 네. 일진 머티리얼. 네. SKC. 그리고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네.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이제 OLED 소재도 네. 같이 하니까요. 어제 2차 전지 소재주도 이래 빠졌는데 네. 제가 오늘 SKC나 이래 보면 네. 별로 안 빠졌더라고요. 계속 뭐 나와 네. 연속 계속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 제가 왜 뭐 경제 TV에서 또 주에 한 번씩 하잖아요. 네. 한 세 달 전인가? 이차전지 전문가들 네. 세 분을 모셨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조금 짓궂게 종목 하나씩 얘기했더니 탁솔로서 첨단 소재를 얘기해서 내가 헉헉해갖고 괜히 물어봤네. 그래가지고 네. 진짜 오르긴 오르더만. 그죠. 그때가 많이 올랐죠. 꽤 됐죠. 근데 네. 그때는 이제 다른 종목들이 막 다 올랐는데 솔루스만 유난히 안 가가지고 아마 그러니까. 저나 뭐 다른 분들이나 네. 이제 당연히 이제 갈 차례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많이 갔죠. 그냥 통틀어서 탑픽이 뭡니까? 전체적으로 2차 전지 분야에. 저는 이제 그때 항상 이제 가격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자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배터리 소재 산업 그리고 이제 배터리 산업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상향 추세가 살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싼 기업 사는 게 지금 시점에 산다라고 했을 때는 싼 기업 사는 게 제일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소재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지금 동화 기업이랑 천보가 쌉니다. 그래서 두 개가 지금 이제 저 뭐 배터리 위클리 자료 천보도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네, 뭐 사실 뭐 다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네.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지금 예상되는 23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PER 30배 안 되는 게 지금 동화, 천보 뭐 그런 정도. 대주는 어떻죠? 대주전자 재료. 대주전자 재료는 이 실리콘 음극재가 정말 매우 좋은 아이템인데요. 네. 지금 매출이 제로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사실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내년에 뭐 매출 1000억 그 이상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그거 매출 제로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다른 업에서 나오죠. 뭐 이제 디스플레이 소재나 다른 뭐 MLCC 관련된 매출. 아, 2차 전지 쪽에 그 소재는 제로입니까 지금은? 아, 뭐 실리콘 음극재가 네, 그래도 일부 납품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산 매출이 그러니까 뭐 타이칸이 사실 양산 모델이라고 하긴 어려우니까요. 뭐 네. 양산 모델 상으로는 매출은 사실상 뭐 대전자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네. 아직은 이제 그 양산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고 네. 저희가 이제 오랜 기간 대주주도 이제 저희 업데이트를 해오는데 22년 기준으로 한 이제 어느 정도 꽤 큰 규모의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고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다만 아직은 이제 뭐 그 관련돼서 이제 의미 있는 수준의 그러니까 양산 규모의 매출은 발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뭐 23년 기준으로 30배, 40배 할 수 있는 근거는 좀 부족하긴 합니다. 아니, 왜냐면 내가 대주전자로 기억이 나는 게 제가 2004, 5년도에 거래업체였거든요. 시화공단 있죠, 저 네네. 정왕동. 네, 맞습니다. 정왕동에 있는데 한번 말씀드렸나? 방문하면 그 임 회장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마 따님이 경영하시는 것 같은데 항상 그 소래가 아니라 저 무슨 오이도 주변에서 바지락 칼국수를 사주셨던 기억이 굉장히 검소하시고 기억이 있었군요. 네. 여튼 또 학자풍이시고 그러시죠. 네. 가면 다 랩 같아. 랩실 같은 조그만 방들이 착 이렇게 있는. 그죠? 연구력이 뛰어난 기업.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는.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그 회장님도 화학공학과 나오셨을까요 아마. 그렇군요. 네. 대주전자 제로 얘기 나오니까 대주는 이제 LG화학에서 이제 기술 이렇게 전수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양산 수준까지 이제 올라왔다면 한솔케미칼은 SDI랑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실리콘 음극재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면 그 실리콘 음극재는 삼성 기술 연구원인가 어디서 종기원에서 같이 한 해서 그렇게 그래요? 좀 가장 기술이 좀 앞서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한솔케미칼이 과연 실리콘 음극재 그렇게 양산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서 SDI랑 이렇게 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이미 공시까지 했기 때문에요. 아, 예. 상당 수준 기술 진척이 있다라고 유추할 만한 근거가 있죠. 한솔케미칼은. 예. 사실 대주도 뭔가 이제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없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오랜 기간 LG화학과 이 아이템을 준비해왔던 것을 이제 시장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아직 시장이 열리지 않은 기술은 전방 수요가 확실하게 개화하는지가 이제 담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모든 셀 메이커들 그리고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폭스바겐도 마찬가지고 배터리 좀 만들겠다라고 하는 OEM들조차도 차세대 배터리 얘기할 때 실리콘 애노드를 모두 언급을 할 정도로 이제 하이니켈 다음에 이제 에너지 밀도 개선의 키워드가 실리콘 애노드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은 아까 뭐 아직 양산 매출이 없 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주가는 사실 좋을 것 같은 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고 이들의 실적 함수는 단순히 전기차 침투율 상승, 배터리 수요 상승뿐만이 아니라 거기 안에서의 침투율 상승이라고 하는 하나의 함수가 더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양산 매출이 발생했을 때 실적 성장 폭이 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기술력이 둘 중에 어디가 더 낫느냐는 사실 이거는 이제 뭐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그거는 이제 좀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정프로를 위해서 질문을 안 하면서 솔직히 알겠어요. 나노 신소재는 어때요? 나노도 그 이제 CNT라고 하는 기술이 그 이제 어쨌든 뭐 한 세네보 앞에 기술이 아니라 반보 앞에 있는 기술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사실 나노 신소재는 제가 뭐 커버를 하지 않아서 뭐 목표 주가를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CNT 기술을 포함해서 이런 실리콘 애노드 그리고 뭐 특히나 이 CNT 같은 경우는 이 하이니켈이라고 하는 키워드 하에서 이제 에너지 밀도 개선을 하는데 이제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거든요. 어차피 니켈 비중 90% 넘어가면 그 이상으로는 넘어가기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플러스 알파 지금 주행거리가 뭐 하이엔드는 거의 한 600km까지 나온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한 10% 20% 추가적인 에너지 밀도 개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 요 CNT 실리콘 애노드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애초에 아이템 자체가 전방의 수요가 담보되어 있는 아이템이고요. 그 안에서 나노 신소재는 CNT 안에서 또 아까 이 실리콘에서의 대주와 마찬가지로 가장 오랜 기간 준비를 해왔던 기업이고 이미 소형 전지에서는 양산에 성공한 기업이죠. 그래서 레퍼런스가 있고 시장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CNT 기술은요. 우리 김현수 위원은 그냥 아무거나 질문을 해도 그냥 거침이 없네요. 그죠? 네. 뭐 이것만 보니까요. 네? 이것만 보니까. 배터리 한 놈만 네. 판다? 네. 원래는 네. 디스플레이 하시지. 디스플레이 같이 합니다. 같이 네. 해요? 네. 어. 디스플레이 요즘 별로 재미없는 말이에요. 그쵸. 지금 어제 패널 가격 나왔는데 역대 최대 폭으로 빠졌습니다. LG 수요가 많이 떴습니다. 이제 요즘 네. 주가가. 지금 이제 올해 2조 이상 벌 것 같아요. 그럼 사실 굉장히 잘 버는 거거든요. 네. 근데 2조 이상 영업이익 나요? 네, 영업이익 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PER이 이 LG 디스플레이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보면은 특이한 게 보통 PER이 내년 기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 워낙 가파른 감익이 전망되다 보니까 PER이 더 올라가요. 올해 기준 6배인데 내년에 한 뭐 올해 기준 4배인데 내년 한 6배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만 패널 메이커들이 내년 기준 PER이 한 2배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LCD 업황이 안 좋은 상황이고요. 2배대인데도 안 간다라는 거죠. 지금 그냥 우리가 느끼는 거에 답이 있는 게 위드 코로나 국면에서 확실히 TV, 노트북, 태블릿을 안 사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패널 가격 급락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에는 확실히 좀 부정적이고요. 다만 이제 모바일 쪽 서플라이 체인은 스마트폰은 코로나 국면에서 PL 섹터였고 올해는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더 나갈 거고 그 안에서 OLED 침투율은 계속 구조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OLED 밸류 체인은 계속 좋게 봅니다. 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 옛날에 뭐라 그랬죠? 뭐 그 저퍼에 사서 뭐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 뭐 그런 얘기 했었던 거 아니에요? 비슷한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실적 안 나올 때 투자 나오면 당장 실적은 안 나오지만 이제 주가 오르면서 고퍼인데 이제 실적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수준은 끝났고 그래서 네.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야 되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고요. 자, 뭐 한 시간 정도를 네. 네. 저 질문과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 배터리에 관한 한 이 정도 저 말씀이면 대충 정리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사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김현수 위원의 뷰도 거의 선명하게 아마 네. 여러분 전달 받으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김현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김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대를 대표했던 1등 주식 피터 린치는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수익률 10배 10배거는 시대의 1등주에서 탄생한다. 2년 연속 수익률 1위 올해의 펀드 매니저 이한영 본부장이 돈이 몰리는 산업의 1등주를 미리 파악하고 매수하는 타이밍을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바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한영 본부장이 실전 매매에서 반드시 사용하는 지표와 데이터만을 골라 한 권에 담아냈습니다. 당신도 1등 주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나 가까운 서점에서 시대의 1등주를 찾아라를 검색하세요. 연습 경기는 끝났다. 이제는 본 게임이다. 2021년 위안타증권 T레이더 배틀 파이널 라운드. 총 상금 1억 900만 원을 건 신개념 실전 투자 대회. 정프로 역시 참여합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물반 고기반 423명에게 수상 기회를. 신청기간 7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회기간 8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위안타증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투자 전 설명 청취 및 상품 설명서 필독.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상품 아님 자산 가격 변동 등에 따른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국내 주식거래 온라인 매매 수수료는 0.065%이며 홈페이지 참고. 네, 3프로 TV 리그 수익률 현황을 제가 갖고 있는데 420분이 참여 중인데 네. 1위가 아이디가 경영왕인데 554.71%래요. 네, 허경영 후보가 참가를 했다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2위는 돌파고 473.64%. 와. 3위가 첨예 157.40%. 야, 이게 이런 분들 모시려고요. 그래서 저희 세상에는 참 고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주라고 그러니까요. 참가자분들 힘을 좀 내시고요. 넷플릭스에 오징어 게임이 있다면 T레이더 배틀 서바이벌 개인전은 이 증권시장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주식 수익률 대결로 한 명씩 탈락하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요. 물론 456억이 투자된 건 아니지만 현금 쿠폰 20만 원을 얻기 위해서 열흘 동안 서바이벌 게임에 참여를 하시는 건데 정말 뭐 20만 원이지만 짜릿한 승부의 세계가
열린다는데 수익률 대회가 이렇게 뻔하다라는 평가를 받던데 이 아이템전은요 상대방 수익률을 거꾸로 할 수도 있고 본인의 수익률을 두 배로 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양한 아이템을 쓰셔서 배틀에 참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상대방의 공격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고요. 각종 아이템전에 필요한 물품은 매일 10시에서 오후 5시전에 티레이드 배틀 앱에서 접속만 하셔도 랜덤으로 지급한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설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겠네요. 네. 그죠? 참 대단하십니다. 이게 500%. 이렇게 매일 정프로가 광고를 해드립니까? 네. 아, 역시 대단하네. 광고왕 정프로입니다. 자, 박세익 전무와 한 시간 반 동안 정말 오랜만에 저녁 퇴근길 라이브를 진행을 해봤는데 역시 박세익 전무가 계시니까 아닙니다. 든든하시네요. 네. 오늘 제가 저녁길 퇴근길 라이브 한 네. 이후로 제일 힘들었습니다. 네. 옆에 교수님 모시고 네. 방송하니까 네? 아침에도 한번 오실래요? 아니요. 네? 아 진짜로? 아니 아침에. 아니, 내가 어제 네. 사실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얼마 전에 뭐 이제 후배들하고 하면서 야 한 3년 했으면 많이 한 거 아니야? 그래서 네. 아침에 정프로하고 다른 누구를 앉히면 될까? 네. 아, 누가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뭐 박세익 전무, 뭐 박병창 부장, 뭐 염승환, 또 이선혁, 뭐 이런 분들이 쭉 거명이 되더라고. 네. 생각 있어요? 아, 지금 회사 차려놨는데 회사 접고 가야 돼요. 그러려면. 아니 뭐 가까이 있는데 그래요. 네. 아니 뭐 저희 회사 인수하세요 그냥. 네? 저희 회사 인수하시고. 파시겠나 뭐 그거. 네? 네, 그냥 프리미엄 조금만. 아니 만들지 면허도 안 나는데 프리미엄 받아? 아니 그나저나 몇 개월 되신 거죠 이 퇴근? 벌써 3개월 정도 넘은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뭐 하다 보니까 뭐 조금씩 그 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조금 변화가 있고 특별히 파트너인 정프로 좀 변화가 있습니까? 네, 사실 우리 정프로님 변화가 없는 거에 너무 좀 놀랐고요. 네, 아예 없어요? 아니, 3년 반을 그렇게 이 소중한 분들 모셔가지고 네. 했는데, 네. 근데 알죠? 모르는 척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 정프로님 자랑을 딴 데 가서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왜냐하면 시청자 눈높이에 맞춰서 질문을 해주잖아요. 네. 계속 모르는 척 하면서. 네. 그게 일단은 참 놀라웠고요. 네. 그리고 진행이 참 어렵구나. 그래. 네, 우리 근데 모르는 척 하는 줄 알다가 막 진행하다가 보면 진짜 모를 때도 있어요. 아니 눈빛을 보면 진짜 네.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네. 아니 한 달 두 달 전에 분명히 했던 내용인데 네, 진짜 모를 때도 네. 있어요 보면. 자, 저 안승찬 기자 이진우 프로가 아니 뭣들 이렇게 잡담을 하냐고 빨리 좀 하라고 그러는데 네, 이 정도에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빨리 가서 저녁 드시고 네. 가족들과 좀 쉬시고 또 다음 주에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에 여러분과 만났는데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월요일 날 아침 7시 반에 다시 인사드리겠는데요. 내일 예고 하나 해드리죠.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내일 8시 9시에 두 편 업로드 되잖아요. 샤이니의 온유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분들 내일은 또 샤이니의 온유와 함께 좋은 순서 한번 가져보시죠. 날씨가 굉장히 환절기라서 쌀쌀한데 건강 조심하시고 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